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얼마지 아세요? 이상적인 공연비? 뭐 시사수 7대 1 많이 들어보셨죠? 안 들어보시면 지금 들어보시면 되고. 자, 여기 얘기하는 14.7대 1은 뭘 얘기한다? 공연비라고 합니다. 공연비. 공연비는 뭔데? 공기와 연료의 비예요. 그럼 공기 얼마에? 공기 14.7에 연료 얼만큼? 1만큼 넣으면 이게 이상적인 연소를 한다고요. 근데 이 공연비가 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? MPI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14.7이, 7대 1이 뭐야? 네, 이상적인 공연비라는 얘기예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는 거지. 이제 이걸 넘어서가지고 이제 어쩌겠다는 얘기인데, 흡입할 때 뭐만 흡입한다? 디젤 엔진처럼 똑같이 만드는 거지. 흡입할 때 공기만 흡입해. 압축할 때 뭐? 공기만 압축해요. 압축한 상태에서 어떻게 연료 분사하면서 바로 붉고, 인젝터로 어디 집어넣었다는 얘기인데, 연소실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.